Currently, we are in the beginning of the sixth mass extinction. So we have more than 1 million species that are at risk to disappear. And this one has been triggered by humans. And ultimately, I mean, it's sort of, we may also be part of the mass extinction at one stage.집에 불이 확 덮쳐버리는 거라. 아, 이게 이렇게 죽는 거구나. 한 마리도 없이 벌들이 사라진 현상은 저 경험으로는 처음입니다. 양서류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 사람들도 살아가기 어렵게 됩니다. 움직이지도 않고 말을 못하는 저 나무에 죽어간다는 모습인 거죠. 숙각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잘 가꾸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큰 피해로 연결이 되는 산불 예방 숙각국일 한 곳이 산불의 화형 강도를 줄일 수가 있었고요. 30년 이상 된 나무들은 다 베어버리고 이게 올바른 산림 정책의 방향인가.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. 많이 베는 게 절대 아니고요. 살아있는 생명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법상으로는 도로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에요. If we want to survive the sixth mass extinction that created, we need to do something. 기후위기 특별기획 대멸종의 시대 숲.